저는 일단은 이제 전자음악 씬에 들어가게 된 게, 그러니까 DJ를 시작하게 된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사람을 만나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뭐 그냥. 어쨌든 제 처음 이 씬의 인연은 볼테이지였고, 이제 그 당시에 연도가 아마 14년? 14년은 아니고 12, 13이었던 것 같아요. 13? 정확히 기억, 왜냐면 제대하고 제가 처음 본 거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디오테이프 형들이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할 시기였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굉장히 하여튼 멋있는 걸 많이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저도 처음에 이제 알게 되었고, 근데 이제, 구루 형을 필두로, 이제, 각자의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슈퍼스타 모임들 같이 되게, 다들 환타까지 하는 형들이나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슈퍼스타의 느낌도 있어. 그런 집단 같은. 잘 알아서 어떻게 되지? 어쨌든 제가 얘기 듣기로도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런, 지금 생각해봐도 되게 멤버가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인원수 되게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하시고 다들, 그 멤버들 뭐 전원은 다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은근히 또 여기서 신이 뭐, 아예 초짜는 아니니까.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막 하는 친구들 아예 모르더라고요. 볼티에지 막 이런 거를. 근데 그거를 뭐, 처음에는 그냥 혼대같이 내가 그런 거를 너무 강요하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기록이 안 되는 느낌? 지금은 좀 크루가, 장르가 좀 비슷한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때는 그 크루는 장르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하우스 1장, 뭐 테크노 1장 뭐 이런 느낌? 다 같이 뭉쳐서, 그리고 음악, 아, 뭐 지금도 그렇구나. 뭐 영상하는 팀도, 뭐 그런 디자인적인 것도 있었고, 뭐. 지금도 근데 아마 찾아보시면 아카이브가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 종종 그냥 좀 추억 회상할 때 보거든요. 그래서 프레스페리랑 콜라보를 그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기록 아마 남아있을 거고, 찾아보면 재밌을 거예요.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의 과거의 모습이 나와서 그것도 이제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